박테리아는 사람 몸 안에 들어와 기생하며 살기도 하지요. 어느 박테리아는 우리 몸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지요. 그런데 항생제를 투여해도 죽지 않게 된 박테리아가 생겼고 일부 사람들은 이걸 진화의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포 안에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하는 리보솜이라는 분자 기계가 있는데요. 박테리아 안에 있는 이 리보솜에 문제가 생겨 항생제가 들어가 일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보솜이 잠을 새고 항생제가 열쇠라고 해볼까요? 열쇠가 된 항생제가 찰칵하고 자물쇠를 열고 들어와 항생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만 자물쇠의 구멍이 망가진 것입니다. 열쇠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딱 맞지 않아 항생제가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리보솜의 돌연변이가 일어나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스트렙토마이신의 항생제 저항성을 갖게 된 박테리아입니다. 또 어느 박테리아는 펌프가 고장이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게 된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많은 종의 박테리아들은 독소와 같은 물질을 세포 밖으로 밀어내는 배출 펌프라고 불리는 펌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가 고장나서 박테리아 안의 물질들을 엄청 빠르게 빼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생제가 안으로 들어갈 틈을 얻지 못해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것이죠. 이 박테리아는 펌프가 계속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강해졌을까요? 아니지요. 다른 박테리아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항생제가 있을 때만 유리할 뿐입니다. 항생제에 저항을 하게 된 모든 돌연변이 박테리아는 일반적인 박테리아와 경쟁하면 죽게 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면서 항생제에 저항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들은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돌연변이로 인해 기존의 정보를 잃어버리는 것들 뿐입니다. 특별한 환경에서만 장점이 있을 뿐이죠. 이걸 보고 축소적 진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전 정보가 증가해도 진화, 잃어버려도 진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찰된 현상은 정보를 잃어버리는 것과 DNA 교환 방법을 통해 박테리아의 내성 유전자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박테리아로부터 돌연변이 된 DNA를 얻음으로써 항생제 내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는 달리 박테리아는 DNA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NA는 단지 주변으로 이동한 것이지 분자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DNA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돌연변이로 새로운 기능의 유전 정보가 증가하는 사례는 정말로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저기서 관찰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관찰되는 것들은 종류 내에서의 변이이거나 정보를 잃어버리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축소적 진화입니다. 축소적 진화라고 내뱉는 한마디 속에는 돌연변이로 정보를 추가하면서 진화해왔다는 진화론의 주장이 틀렸음을 무심코 확인해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